타고 있네요. 정말 숲속에 잠자는 공주 느낌이에요. 잠옷도 레이스가. 응? 아. 오. 아, 부딪혔어. 근데 와, 저 진짜 아픈데. 진짜 아픈데. 아니 쌩얼 산발 괜찮으세요? 네, 상관없어요. 오. 네. 방이 되게 아늑하네. 아, 집 아니네. 창문이 좀 특이하네요. 와. 뭐지? 캠핑카 아니에요? 네. 캠핑카예요? 캠핑카, 예. 아, 캠핑한 거예요? 다 있어요, 화장실. 네, 다 있어요. 저기 다 있어요. 아, 진짜 좋아요. 다 있어요, 진짜. 전자레인지, 뭐, 네. 뭐 인덕션, 네, 가스, 네, 있죠. 맞아요. 물 채워서 오, 샤워기. 물, 샤워기, 네. 뭐, 저 다 있잖아요, 저기. 싱크대도 있고, 우와. 네. 아,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 우와. 근데 약간 바퀴 달린 집? 어, 맞아요. 그런 느낌. 아니, 스케줄 많다 그러면서 저기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아, 놀러 간 게 아니라요. 네. 이제 저는 스케줄을 네. 저렇게 캠핑카를 타고 다녀요. 어, 행사장을요? 네, 왜냐면 이제 워낙에 트로트 가수 특성상 이제 지방 스케줄이 그렇죠.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즌 때는 다섯, 여섯 개씩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특히 화장실. 네, 화장실이 야, 정말 불편한데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정말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인 거죠. 전날도 스케줄이 있던 날인가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전날 행사가 좀 늦게 끝났어요. 아. 그래서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제 거기 근처에서 저는 이제 캠핑장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부러 거기서 이제 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진짜 좋다. 저기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저기 저건 뭐 저게 저거는 걸린 거야? 저거는 베드 중에 상베드입니다. 상베드 저, 아니 캠핑카에서 나오는데 드레스를 입고 나와. 아니 근데 생각보다 저런 잠옷 스타일이 되게 편해요. 그냥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꽉 끼는 레깅스나 좀 타이트한 의상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의상이 너무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한복 같은 옷 정말 좋아하고. 그치? 걔도 봐봐, 걔도. 왕실에 사는 게 아닙니까, 저 정도면. 어? 아, 그러니까 밥을 잠깐 주려고 내려놨는데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어머, 뭐야? 나 또 넘어져 드레스 입고 어떡해. 저 아직도 여기 멍이 들어있어서. 아니, 저게... 혹시 강아지 컨셉으로 빌려온 거 아니에요? 저렇게 도망간다고? 아니에요. 아니, 저게 캠핑장이니까 괜찮지. 저기 동네에서 저런 옷 입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 가순디. 가순디 맛이 갔어. 그래. 아침마다 막 이상한 옷 입고 댕겨. 뭐 이런다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밥소리야, 밥소리. 어머, 걔 밥그릇도 럭셔리하네. 아, 엄마도 이제 물 좀 먹자. 와, 뭐죠? 저 약탄기 아니에요? 약탄기. 우리 할머니가 한약 다릴 때 저기다 다리셨는데. 그렇죠. 저게 바로 상황버섯. 상황버섯. 와. 카는 캠핑카요. 옷은 드레스요. 마시는 건 상황버섯 물이요. 정말 핵의 망치가오이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커피를 못 마셔요. 아, 네. 좋다. 커피를 못 마셔서 네. 생강차나 대추차, 도라지차, 뭐 대박이다. 예 그리고 허브티 뭐 이런 종류를 좀 좋아해요. 우리 지원 씨가 이 에너지가 넘치고 또 긍정의 에너지가 넘친 비결이 저기 있었네요. 진짜 잘하신 건데. 아 따뜻해. 공주님이 상황버섯 차 드시네. 진짜 좋은 차 드시네. 노래해볼까?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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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진짜 나 되게 똑똑하다. 아 진짜 난 얘랑 대화가 되네. 아 진짜 되게 똑똑하다. 사맛도 네. 좋고 그렇지. 아 김치 좋다. 제가 뭐 한마디 하면 또 한 예 꼭 받아쳐요. 아 이제 어디로 가시냐? 이제 제 운동 시간. 운동? 예. 운동? 야 저렇게 땅이 얼었는데? 이제 안원 쪽으로 이렇게.
운동복도 화려하네요. 진짜 화려하다. 뛴다고? 네. 약간 언덕 쪽이 나오면 갑자기 자꾸 뛰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요. 저렇게? 오프가. 네. 막 정상에 오르고 싶은? 아니 정상보다도 그래야 조금 더 숨차고 힘드니까. 와. 와. 야. 와. 아, 옆에 감독님 지친 거 봐요. 아니, 저날 카메라 감독이 그만뒀대요.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진짜. 근데 뛰는 게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육상 선수부터 아~ 예, 또 체육학과까지 나와가지고 아, 계속 체육학과.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냥 운동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요? 스케줄이 저렇게 있는데 운동이 이제 저한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장소나 뭐 그런 구애가 없어요. 틈만 나면 운동하는 것 같아요. 저게 뭐죠? 뭘 많이 하시는 아침도 안 먹고. 저게 이제 캠핑카에 연결하는 네. 에어텐트예요, 에어텐트. 네. 왜냐면 겨울에는 야외에서 이렇게 밥해 먹으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장만을 했는데. 와, 이거 혼자 못하겠는데? 저건 누가 도와줘요. 도와줘야죠, 진짜.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에어텐트라 몇 번만 이렇게 뻐꾸질하면 쫙쫙쫙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와. 여보세요? 어, 혹시 일어나셨어요? 좀 빨리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땐 멋진 왕자님이 와야죠. 회사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아, 사장님이시네요. 근처 숙소에서 주무시고 이제. 아, 진짜 힘들다. 왜 혼자 치려고 그래, 이거를. 아니, 이걸 다 해놓고 내가 짜잔 하고 부르려고 했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맞아, 이거였어. 오, 맞아, 이거였어. 역시. 아우씨. 오늘 폼은 완전 나 기술자 폼이었는데. 안에서 불러드릴게요. 찾아오세요. 어디? 아이고, 아이고. 또 넘어져. 약간 허당기도 좀 있고. 저는 좀 약간 허당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어, 너무 매력. 어떡해! 어떡해! 저거는 아니다! 저렇게 하기도 힘든데. 어, 그러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드려요. 왜요? 어디서 이런 구경을 해요? 어, 너무 해피한데요? 아니고. 저희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걸린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빠진 것 같은 했는데. 느낌인데. 내 생각에 저 선글라스가 너무 안 보이는 선글라스 같아. 아, 그래서. 저게 근데 생각보다. 근데 쉽지 저게 생각보다 않아요. 또 힘들더라고요. 그쵸. 오늘 내 작전이 이게 아니었는데. 와! 야! 어쨌든 졌어요. 네, 아무튼 완성이 됐어요. 텐트가 섰습니다. 네. 지식당, 예. 지식당. 아. 갑자기 배고파졌어요. 그지? 응. 맛있어 보이죠? 네. 오, 닭 근이볶음을. 네, 닭 근이볶음. 아침에, 와, 저거 소 안 되는. 와. 아, 곱창을 아침으로. 와, 멋있다. 이야. 청국장, 오, 맛있겠다. 아, 근데 너무 재밌겠다. 그쵸? 어, 캠핑 가고 싶다. 오케이. 와. 오, 맛있겠다. 시식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너무 매워. 기르는 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속이 너리 부대끼지 않아요? 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음식들을 좀 제가 섭취를 해줘야 저는 그 힘으로 또 사는 것 같아요. 이제 단백질이 이제 필요하니까. 한번 다 맘먹고 무대에 하시다 쓰러지셨잖아요. 진짜 응급실 실려갔잖아요. 아침에 한 끼 안 드셔. 건강 체질이시네. 그날도 고기 먹었지 않아? 그렇죠. 갔다 와서? 네. 다 맛있어.
아니 여러분들이요 좀 답답한 게 네. 이게 책으로만 공부해서 그래요. 어 그래요? 아니 계속 이게 뭘 그걸 왜 찍어먹냐 어떻게 찍어먹냐 그러면 새로운 발명품은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 새로운 발명품은 새로운 시도 덕분에 나오는 거예요. 잘한다. 그리고 몸으로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이렇게 날씬하고 건강하다. 책으로 일도 안 배워서 지금 물어서야 하는 거야. 네? 책으로 배우신 분들 얘기 한번 들어봐. 네? 우리 기름이 진짜 맛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기름을 계속 먹다 보면은 네. 기름의 과다 섭취로 인해서 건강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저렇게 영양소를 우리가 불균형하게 섭취를 하면 케톤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이제 분비가 될 수 있거든요. 케톤. 입냄새를 또 유발하는 그런 아.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두통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아, 지쳤다 목소리가 벌써. 어디다 전화하지? 엄마한테? 엄마! 어? 자다 일어났어? 지금 집에서 보시지 않는 아유 그래도 건강하시다. 약을 하도 많이 드셔서 항상 좀 부어 계신 일 끝나고 났더니 엄마 생각나서 아니 야, 그럼 미리 예고 좀 하지 예쁘게 하고 있게 아유 예쁘신데 뭐 잘 때도 예쁘네 너 왜 그래 말도 예쁘게 한다 오늘 뭐 그러니까. 했어? 오늘? 날이 너무 추워서 들어 있기도 뭐해서 예술 받고 돌고 운동하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아, 얼마나 아주 행복해요. 아주 좋지. 아주 좋지. 엄마 좋아? 친구네가 좋아. 엄마 좋아. 아 나도. 오늘 약도 잘 챙겨 먹었어? 아유 그럼요. 아유 어머니 병명이 루푸스. 네 그때 엄마 병명은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 결핍증이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러니까 이름도 잘 모를 때네요. 원인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이 계속 검사만 받았던 시기였고 진짜 검사를 받는 도중에도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병원에서는 다 가족들에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 어떡해 네, 임상실험 대상자에 대한 임상실험 얘기를 들었어요. 시냐. 왜냐면 희귀병이기 희귀병이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이렇게 약이라는 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임상실험이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진짜로. 진행을 했는데 한 8개월 동안 한 8년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모른 상태에서 이게 테스트가 들어가고 이제 엄마 몸에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부작용들을 눈앞에서 지켜보는데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한번 서약을 하고 시작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끝내려 이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약했을 당시에는 사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엄마인데 엄마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라도 잡아야 그렇지. 돼서 했는데 중간에 사실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 약간 죄책감도 들고 네,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한편으로는 제가 괜히 너무 힘들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 아닌가 막 그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진짜 병원 그 뒤쪽에서 정말 소리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는 계셨었어요? 아니면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이제 제가 가장 아닌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책임감이 좀 더 많이 생겼고 엄마가 사시면 내가 가수를 해야 될 운명이고 혹시라도 정말 잘못되시면 저는 그냥 해외에 나가서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셨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지금 제가 엄마를 보고 있어도 기적이 신기해요. 진짜 엄마 이렇게 얼굴 건강한 거 보면은 기적 같아. 기적 같아. 이건 나의 기쁨이 돼주니까 그 기쁨만큼 엄마는 건강을 찾았어. 결혼하시네. 예쁘다. 엄마도 참 고우시네요. 엄마가 루푸스 때문에 그러지? 네. 약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항상 여름마다 저렇게 커플룩을 입고 여행을 가요. 등산도 같이 가시는 거죠?
괜찮아지시고 처음으로 산에 갔던 날 사진이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기적이지, 네. 기적. 네, 엄마는 산을 못 오를 줄 알았대요. 근데 정상에 올라서 울었게. 네. 지원 씨가 어머니께 영상 편지를 좀 띄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어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힘든데. 마음껏 저희 없다고 생각하고 어머니께 영상 편지 띄우세요. 네.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인생 어떡해. 아무튼 노래는 노래방으로 끝날라 그랬는데 엄마가 기억할지 모르겠다. 예전에 엄마가 이제부터 엄마의 인생은 덤이라고, 이제부터 엄마의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엄마 인생에 나랑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많이 건강하고 더 많이 웃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떡하든지 항상 칭찬받는 지원이 되길 바라고 네 모습 그대로 알았어. 아프지 말고 일단 잘 챙겨주기 때문에 엄마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 어머님도 애교가 엄청 많으시네요. 서로에게 고마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